안녕하십니까. 깡선생 TV입니다. 애기 협찬을 받았습니다. 대부분 깡만 치는 저에게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. 현재 시중에 다양한 쪼꼬미 애기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 많은 쪼꼬미 애기들 중에서 시넥스 애기, 이 애기가 쪼꼬미 애기의 원조지요.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원조가 가지는 의미는 위대한 겁니다. 홍천 뚝배기나 춘천 막국수 뭐 이런 게 원조를 달고 영업을 하는 이유가 원조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얘기는 원조를 애용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간혹 어떤 조사님들 중에서 이 조그마한 얘기로 큰 갑오징어로 잡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. 웬만한 갑오징어는 다 끌어낼 수 있는 애기입니다. 작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. 그리고 요즘 선상 쭈꾸미 낚시에서도 쪼꼬미 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현재 쭈꾸미 갑오징어 철입니다. 이 애기로 요관을 많이 올리시길 바라며 오늘 저녁 갑오징어 출조를 합니다. 오늘 출조할 때는 다른 애기 말고 이 시넥스 쪼꼬미 애기만 이용해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전갱이 색상, 핑크색, 황금색, 금동이라고 하지요. 이 세 종류 애기는 오늘 잠시 보류를 시키고 제가 오늘 사용할 애기는 이 쪼꼬미 애기 세트를 사용해 볼 겁니다. 색깔이 딱 봐도 아름답지요. 색상은 이렇습니다. 고추장, 수박, 고등어가, 무지개, 마지막 거는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요거까지. 앞에 거랑 비슷한 색상인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,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 두 세트의 얘기로 오늘 출조를 하겠는데 날씨가 좋아서 바람도 안 불고 제발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. 시넥스 쪼꼬미 얘기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얘기로 출조해 포인트에서 낚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